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삼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현능님 피로 죄와 죄의 모든 죄들을 주여 씻어주시고 주여 죄의 영과 혼과 몸의 모든 각 부분 영의 양심과 직감과 교통의 주여 부분에 피 뿌려주시며 씻어주시고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기능에 피 뿌려주시고 씻어주소서. 주여 제 오감에 피 뿌려주시고 주여 씻어주소서. 주여 제 청각, 시각, 후각, 주여 미각, 촉각 모든 주여 세포세포마다 모든 신경마다 기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 뿌려주시고 주여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루한 말씀을 주여 먹습니다. 주여 내가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하신 주님, 주여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여 주님의 말씀은 주여 거룩하시다고 하신 주님, 주여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먹을 때 주여 제 존재 혼이 주여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주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당신의 주여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주여 축복하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7절 말씀.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이 하나님 나의 구주에 대하여 크게 기뻐한 것은. 아멘.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이 하나님 나의 구주에 대하여 크게 기뻐한 것은. 아멘. 주님을 누리는 것에서 우리의 영이 앞장서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과 47절은 주님에 대한 누림을 묘사하고 있는데, 주님을 누리는 것에서 우리의 영이 앞장서야 합니다. 먼저 마리아의 영이 하나님에 대하여 기뻐했으며, 그런 다음 그녀의 혼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찬양은 그녀의 영에서 흘러나와 그녀의 혼을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는 대체로 혼을 먼저 사용합니다. 우리는 즉시 우리의 영을 사용하기를 배워서 혼이 우리의 영을 따르게 해야 합니다. 주님을 누리는 것에서 우리의 영이 반드시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혼을 굴복시켜
영을 따르게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은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가나안의 좋은 땅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당된 몫이었듯이 그리스도는 신약의 믿는 이들에게 할당된 몫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소유하고 우리에게 할당된 하늘에 속한 좋은 땅, 곧 우리의 하늘에 속한 몫이신 그분께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문제를 보기 위해 우리에게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에 따르면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인 후 그분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하고 성경에서 주님에 관한 많은 교리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믿는 이가 주님을 받아들인 후에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주님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신실하고 정상적이며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매들이 자녀를 키울 때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지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은 아닙니다. 자매가 자녀를 낳은 후에 그녀의 주된 초점은 다름 아니 자녀를 먹이는 것입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물론 꼭 필요한 것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필요는 먹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정통적인 기독교에서 사람들을 먹이는 것보다 가르치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회복 안에서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이 약한 이유는 그들에게 가르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영양실조의 상태, 즉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차고 넘치는 지식이 있지만 생명의 성장은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다른 믿는 이들을 향한 비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오는 영양 공급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다투는 이유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으면 얼마 안 가지 않아 아내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 있는 형제 자매로서 우리는 충분히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 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 존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과 병균들이 삼켜지고 온갖 긍정적인 요소들과 영적인 비타민들의 결핍이 채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멈춘다면 일주일만 지나도 우리는 많은 영적인 질병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매일의 영양 공급이시며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을 맛보고 그분을 먹으며 그분께 참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여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이 먼저 앞장서서 주여 주님을 누리는데 주여 적극적으로 앞장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의 혼을 굴복시켜 주여 영을 따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할당된 주여 구약 성도들에게 주님 백성들에게 나누어진 주여 몫이었듯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신약의
주여 믿는 이들에게 할당된 주여 누림을 위한 몫이십니다. 주여 하늘에 속한 몫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몫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하여 주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주여 땅을 경작, 부지런히 경작을 했듯이 주여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는 주여 할당받은 그리스도를 주여 우리가 영 안에서 주여 우리의 혼을 사용하여 우리의 몸을 복종시켜 그리스도를 경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경작하고 말씀을 먹고 주여 우리의 혼을 주여 부인하며 주여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복종시킴으로 주여 그리스도를 경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교회 생활 안에서 지체들과의 주여 모든 관계에서 주여 우리가 경작한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림으로 주여 함께 나눔으로 주여 화평을 누릴 수가 있고 주여 먹임으로 주여 부족한 주여 영양의 상태를 주여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가정생활 안에서도 주여 충분히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다면 주여 가정에 주여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여 그러한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은 바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주여 영적인 질병들의 병균들을 주여 다 삼켜버리고 주 예수여 우리를 주여 모든 영양을 공급하며 모든 부정적인 세균들을 소멸해버릴 수 있는 만유를 포함한 약이신 그리스도를 주여 매일 날마다 순간순간 주여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게 원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멈춘다면 주여 우리는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주여 우리에게는 주여 영적인 질병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주여 매일매일 영양 공급이시며 매일매일 우리의 주여 치료제이신 그리스도를 주여 맛보고 먹고 주여 참여하고 누릴 수 있게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여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친척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복음의 대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축복하사 주여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주여 누릴